얼굴들이 옆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매주 주일날 우리 열쇠생명교회에서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밥 나누는데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 선생님부터 이렇게 음향시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대여해 주시면서 직접 설치까지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네. 우리 캐노피 실패도 있어서 막 손수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여러분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렇게 카레밥 준비해서 왔는데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가 저녁에 저희 밥 나누기 전에 네 밥 나누기 전에 이 밥 식으면 안 되니까 네. 이 밥 식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짧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접기도 한 다음에 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걷길 원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열받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오늘 옆 사람 때문에 너 열받고 짜증난다 주님.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물론 오늘 지금 비는 오지만 태양이 좋을 때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시콜콜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때문에 뭐 낯가지럽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수다 떨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빠로서 하나님의 아빠로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오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경 말씀에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에.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어서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저와 같은 복이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되고 왜 우울해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면서 아멘. 오늘 같이 영접기도 하고 주님 오늘 같이 저희가 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여러분들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껏 저는 이제껏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문을 여오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따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따라하신 분도 계신데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진심으로 마음으로 따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특권을.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낙망할 때 그것을 자살하고 싶을 때, 술 먹고 싶을 때, 우울증에 걸릴 때 관심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은 지옥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술마귀, 담배마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세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네, 이 동이나 축복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께 구민하게 하면서 이 권세를 저희가 수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밥 나눌 테니까요. 오셔서 카레밥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와주세요, 여기. 여기. 네, 우리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네. 아이고. 처음에 뭐 계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걱정이거든요. 아니요. 네. 저희 혹시 짧게라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중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신중철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선생님 신중철. 아, 문지. 아, 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네. 아버지요. 하늘에서 선생님을 받으세요. 남은 선생님 위해서. 이런 느낌을 못 봤거든요. 근데 가슴에 와 닿아요. 이 선생님도 진짜 이지? 진짜 고마워요. 근데 내가 이런 느낌을. 잠깐만요. 좀 가시죠. 멋있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갈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갈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네. 느낌을 네. 못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인데 느낌이 이상하게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이라는 게 그렇죠. 처음 보고 오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빨리 가십시오. 여러 말 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래요? 네. 우리 뭐 우리 조카 사이가 미국에서 목사예요. 목사. 아 그래요? 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오는 어려운 얘기인데 오가다 지나면 네. 많이 있는데 네. 아 그럼요 네. 저희 서울역에서 오늘 저희 노숙하시는 네. 분들 아 서울역이고 뭐 연도 보고 알지라고 성질하게 하지 말고 네 갈게요 열받게 하지 말고 그래요 누가 노숙 오고 싶어서 노숙해 지금 아들 딸 훌륭한 아들딸 다 있어라도 그래요 네. 가시라고! 네 갈게요 선생님 빨리 가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선생님 어, 빨리 가요! 네 여기 오지 마요 힘드실 때 이제 술 다이팅 보다 하나님 문제 하세요 아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다음에 또 뵈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가요! 그래요 갈게요
over the horizon.